지금 저 멀리 동해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작지만 대항함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지금은 모래사장이 입구를 넓게 막고 있지만 대종천이 동해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언덕은 이견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덕 너머에 큰 정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곳에 감은사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지역은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과 관련해서 아주 유서 깊은 곳이죠. 바로 이러한 장소에 우리나라 근대 미술사과 관련해서 초창기에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신 고유섭, 황수영, 진홍석, 그리고 정영호 교수님의 기념비가,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비는 문무대왕 유언비입니다. 이 비는 1990년 8월에 석굴암 연구회 성보문화재단에서 세웠습니다. 당시 문무대왕이 삼국 통일을 한 것과 함께 바로 대왕함이 문무대왕의 해중능이죠. 그래서 문무대왕은 살아생전에 용이 돼서 신라를 침범하는 노략질하는 왜구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무왕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유언비를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뒷면에도 관련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비신을 마련해서 비를 세웠죠. 문무대왕과 관련된 내용이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비는 대왕암이라는 시입니다. 고유섭 선생님께서 1940년 8월에 지은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는 그의 제자였던 황수영 교수님께서 1985년 6월에 건립을 했습니다. 자연석 형태의 돌을 구해서 안면에다가 은사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념비를 세웠죠. 황수영 교수님은 고유섭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고유섭 선생님의 살아생전 쓰신 모든 글을 책으로 낸 이후에 본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당신과 관련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이곳에 처음에는 고유섭, 황수영, 진홍석, 이렇게 세 분의 비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스승 그 세자, 그래서 삼걸비림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고유섭 선생님의 비는 황수영 교수님이 세웠고, 황수영, 진홍석 교수님의 비는 정영호 교수님의 주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영호 교수님이 일찍 타계하시면서 현재의 위치에 정영호 교수님의 비도 함께 세워졌습니다. 물론 유족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가운데 나의 잊히지 못하는 바다, 라고 새긴 이 비가 있는데요. 이 비가 이곳에 가장 먼저 세워진 비입니다. 당시 제자였던 황수영 교수님이 고유섭 선생님의 30주기를 기념해서 1974년 10월 달에 세운 비입니다. 당시 건립에 참여했던 여러 인물들이 비신 후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세워진 이 자리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유섭 선생님께서 멀리 대형왕을 바라보시면서 맥주를 드셨던 그런 기념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넓은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기념해서 황수영 교수님이 그 땅을 구입해서 바로 이 자리에다가 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비를 세운 이후에는 이 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경주시청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황수영 총장님께서 땅을 구입했고 그 구입한 땅에 비를 세우고 그리고 경주시청에 기증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이 땅 일대가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고이섭 선생님의 비인데요. 상당히 기념적인 그런 장소에 세워진 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비가 정영호 교수님의 주도로 세워진 초 황수영 박사 공덕 추모비입니다. 당시 정영호 교수의 많은 후원자들, 문화생들이 참여해서 이 비를 세웠는데요. 이 비는 2014년 11월 15일 날 세워졌고요. 이 비문은 정용호 교수님이 직접 수개월에 걸쳐서 작성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황수영 교수님의 제자이기도 한 이기선 선생님이 글자를 썼습니다. 앞면에는 황수영 교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고요. 뒷면에는 당시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관, 개인, 그리고 일본 등에서 후원한 인물들,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새겼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비를 세우는데 거금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제가 실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비랄지 또 이 비를 건립하게 된 배경,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별도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이섭 선생님 비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에 수묵 진홍석 박사 공덕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수묵 진홍석 박사님이 황수영 교수님보다 같은 연배인데 조금 생신이 빠르십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 세웠습니다. 앞면에는 사라센석 행적을 요약한 비문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문도 정용호 교수님이 수개월에 걸쳐서 찬했습니다. 이 수묵 진홍석 박사 공덕 추모비는 원래 이곳에 비를 세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수영 교수님과 고향도 같고 또 같은 연배이고 또 젊어서부터 두 분이 아주 절친한 사이였고 또 같은 방면을 공부를 했고 돌아가실 때도 약간의 차이를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천생연분이라고 할 만큼 아주 인연이 깊은 삶을 살으셨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어서 정용호 교수님께서 당시 진홍석 선생님의 제자분들과 협의해서 비를 세웠습니다. 물론 유족과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죠. 당시 관여한 인물들이 이 뒷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몇 분이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비문도 이기선 선생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는 명장인 윤망걸이라는 분이 바로 이 비를 공사해서 시공 설계해서 세웠습니다. 앞부분에 이와 같이 이러한 것을 기념하는 비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상석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비를 직접 주도해서 세우신 분이 바로 정영호 교수님이죠. 2014년도 11월 15일 날 세웠고요. 2015년도 3월 7일 날 진홍석 교수님의 비를 세웠습니다. 당시 비를 세울 때, 제막식 때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요. 이 두 분의 비를 세우는 과정, 배경 이런 것들을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비는 호불 정용호 박사 공덕 추모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부에 이와 같이 홍음불막이라는 김삿갓을 형상화한 그런 문양을 하나 새기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정용호 교수님이 살아생전에 아주 즐겨 그렸고 항상 김삿갓처럼 우리의 문화재를, 역사의 현장을 찾아다닌다. 뭐 그런 의미로 항상 즐겨 그리셨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비문에 새겼습니다. 앞면에 새겨진 것은 정용호 교수님의 살아생전 행적인데요. 그 비문은 제가 차냈습니다. 정용호 교수님을 오랫동안 모시면서 옆에서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비문을 며칠간 세우기로 결정한 다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신 뒷면에는 이와 같이 비를 세울 때 관여한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이죠. 네. 비문은 엄기표가 차나고 그리고 제자였던 최맹식 소장이 썼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만걸 명장이 이 비를 설계 시공을 했습니다. 정용호 교수님의 성격에 맞게 비신의 형상을 모양을 부드럽게 했고요. 그리고 은사인 황수영 진홍섭 선생님보다는 비신의 크기를 작게 마련해서 세웠습니다. 제자가 더 클 수는 없는 거죠. 이처럼 이곳에는 고유섭, 황수영, 진홍섭 그리고 정용호 이렇게 네 분의 비가 세워져 있어서 뭐 사걸 비림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저 멀리 동해 바닷가에 있는 대왕암을 바라보면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라 역사에 담긴 혼, 정신 이런 것들을 기리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장소, 역사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 훗날은 이곳이 아마 기념적인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훌륭하신 은사님들이,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라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미술사,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문화사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배우고 공부하고 또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것들이 바로 신라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했고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가 아주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신라의 어떤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또 신라의 문화와 역사를 대외적으로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네 분 모두 영원하시기를 기원합니다.